속보입니다. 미국 기상청은 6월 6일 화요일 저녁 6시 이 팔라우 근처에서 997헥토파스칼의 3호 태풍 구촐이 발생할 것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장마철이 다가오는 계절이 되자 태풍의 계절도 함께 다가오고 있습니다. 2호 태풍 마을에 이어서 바로 3호 태풍 구촐의 발생 가능성이 있습니다. 구촐은 태풍이 발생한 팔라우 근처의 미크로네시아에서 제출한 이름으로 강황을 의미합니다. 물론 태풍 예측은 가변성이 크기 때문에 3호 태풍 구촐이 발생하지 않고 태풍의 씨앗인 열대요란에서 사라지거나 아니면 열대요란이 세력을 더 키워서 열대저압부에서 태풍으로 발달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올 2023년은 슈퍼 엘니뇨가 예측되는 시기이고 3호 태풍 구촐은 6월 초에 발생 가능성이 예측되고 있으므로 태풍으로 발생하여 중국, 한국, 일본으로 올라올 가능성도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어제 5월 28일 저녁 9시에 발표된 일기도를 살펴보면 중국 만주 지역과 러시아 연해주 지역의 저기압 기압골에 밀려서 일본 동북 지역 먼 해상에서 멀리 베링해까지 물러갔던 고기압이 오늘 29일 월요일 새벽 3시 발표된 일기도를 살펴보면 1018 헥토파스칼의 저기압이 나타나 있는 것이 보입니다. 또한 6시간 후인 오늘 오전 9시에 발표된 일기도를 살펴보면 6시간 후에 또다시 큰 변화가 일기도상에 보입니다. 먼저 저기압이 두 개가 나타났습니다. 새벽 3시에는 저기압이 동북지역 먼 해상에 한 개가 갑자기 나타났으나 이 6시간 이후에는 또 다른 저기압이 지금 보시면 New Expected 저기압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해석을 해보면 이것은 70%의 저기압 발생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문제는 우리는 매우 중요한 이슈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까지 우리가 윈디의 유럽과 미국 그리고 독일의 일기예보를 볼 때 전혀 보이지 않았던 저기압이 두 개가 갑자기 5월 29일 새벽 3시에 한 개 그리고 오전 9시에 오늘 또 다른 저기압 가능성에 이 저기압이 일기도상에 나타난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심각한 문제는 새벽 3시에 나타난 이 저기압 주변에 GW, 즉 게일 워닝, 강풍 경보가 표기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또 다른 심각한 문제는 오늘 29일 오전 9시에 일기도를 보시면 홋카이도의 한랭 전선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 한랭 전선에 두 개의 저기압이 걸쳐져 있습니다. 자, 그럼 다시 이틀 전인 5월 27일 토요일부터의 일기도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 이 토요일에 중국 만주와 러시아 연해주의 기압골의 차가운 공기와 일본 동북 지역의 고기압의 따뜻한 공기가 충돌을 하였으며 또한 중국 중부 지역의 전선이 한반도로 밀려 들어와서 이 따뜻한 공기가 또 한반도로 밀려오면서 차가운 이 중국 만주의 공기와 따뜻한 일본 동북 지역의 고기압의 공기 그리고 중국 중부 지역의 공기가 부딪히면서 현재 정체 전선을 만들면서 많은 비가 한반도에 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새벽부터 일기도가 바뀌었습니다. 먼저 일본의 동북 지역 먼 해상의 고기압 주변에
두 개의 저기압이 발생하였으며 중국 만주와 러시아 연해주의 저기압이 오늘 오전 9시에는 일본 홋카이도까지 내려와 있으며 홋카이도에는 또한 한랭 전선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의미는 결국 중국 만주와 한반도 그리고 일본 전역이 저기압으로 휘몰아치고 있다는 것이며 이것은 한반도에 많은 비를 만들 확률이 높으며 또한 문제는 이 장마의 발생이라는 점입니다. 장마는 한랭전선과 온난전선이 만나 이 정체전선, 즉 장마전선이 생성될 때 나타난 기상상황이며 지금이 바로 한반도의 정체전선이 이 발생을 하였고 그리고 일본 홋카이도의 한랭전선 그리고 동북지역 먼 바다에 두 개의 저기압까지 발생을 하면서 이 저기압이 결국 현재 중국 중부지역에서부터 한반도까지 걸쳐져 있는 정체전선에 영향을 줄 확률이 매우 높아 보이며 이는 결국 현재 한반도에 있는 정체전선이 장마전선으로 바뀔 확률이 높아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 장마의 선언은 어떠한 특별한 기준은 없습니다. 장마에 대한 일정한 정해진 규정이 없고 장마의 발표는 이 자의적인 해석에 의한 기상청의 이 발표이므로 한국기상청에서 이 장마 발표를 이번에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윈디의 유럽과 미국 등의 예측을 보면 2호 태풍 마와르가 현재 한반도의 이 정체전선을 이 북쪽으로 밀어올리면서 이 한반도에 이 장마가 발생할 확률은 현재 윈디의 예측을 봐서는 적어 보입니다. 2호 태풍 마와르의 오늘 5월 29일의 예상 진로는 어제와 마찬가지로 윈디를 통한 유럽, 미국, 독일은 여전히 오늘도 2호 태풍 마와르는 일본으로 북상하여 일본 열도를 강타하는 것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앙상블 예보 시스템들 역시 오늘도 2호 태풍 마오르의 향후 진행 방향에 대해서 ECMWF 그리고 GFS 그리고 GPS 모든 앙상블 시스템들이 대부분의 계산값을 1번 열도를 2호 태풍 마하르가 강타하는 것으로 5월 29일 현재 예측하고 있습니다.